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코로나 19 전국에서 지금 협조를 지금 신천지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건 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번지고 있으니까 뭐 교회라고 말하기 좀 그렇기도 하지만 여튼 네. 이 신천지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19가 번지고 있어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협조가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딱 터지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만희 잡아야 된다. 네네. 일단 이만희를 잡아야 맞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 지나서 한 5일째쯤 되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이 난리더라고요.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영업 비밀. 아, 영업 비밀. 자기들만의 영업 비밀. 어떤 비밀이 소위 말하는 추수꾼. 아, 그러니까 추수꾼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설명을 되어 들었지만 기존의 신천지 교회. 교인인 것을 감추고 네네. 기존 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신도들 중에 일부를 포섭을 그렇죠. 하고 뭐 잘 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 자체를 아예 그거를 이제 산 옮기기라고 하는데 뭐 이런데요. 아. 세력이 교회가 예를 들어 분쟁을 많이 하니까 분쟁하는 네네. 교육이 있으면 이쪽 세력 이쪽 세력 양쪽 다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전혀 개혁적인 편인 척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싸우는 와중 교회를 완전히 다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죠. 아, 교회 전체를. 예, 교회 전체를. 아, 보통 재직꾼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했지만 신천지의 이 영업 전략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주 최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추수꾼들이 있는데 이 추수꾼들의 명단이 지금 현재 이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엔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을 들어버리면. 네. 앞으로의 그 지들이 한 몇 년, 저거 뭐 보통 그리고 한 10년까지도 이렇게 공들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공개를 해버리면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게 그 나라에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파이 명단을 달라는 건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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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주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명단은 존재하지만 주지 네.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지점이 있는 건가요? 아마 끝까지 이 명단은 쥐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만희한테. 이만희라면, 이만희한테 제가 뭔가 전할 수 있다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아니, 지금 뭐 30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14만 4천 얘기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 욕심이, 모든 욕심이 과하면, 그 다음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그 이제 신천지가 진짜로 많이 애썼어요. 자기들이 14만 4천 교리를 만든 거는, 어찌 보면, 설마 거기까지 되리라, 될까. 하다가 채워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벌써 30만을 넘었으면 이제 제가 볼 땐 많이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빨리 판단을 해서 오늘도 뭐 기자회견 할 때 막 절도 하고 하던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게 진짜라면 좀 쫄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쇼거나.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말은 했어요. 말은. 아니 지금까지 근데 말은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시계는 또. 시계는 박근혜 시계 탔다고 금세 보니까 박근혜 시계를 그 일부러 차고 나온 걸 텐데 그냥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제 느낌인가 전 보진 않았고 얘기만 들었는데 네. 제 느낌은 그 미래통합당에게 네. 예, 옛날에 새누리당 그렇죠.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본인 주장하는 거 이런 폭로가 나왔던 네. 그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혹은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얘기할까? 그렇지. 어? 그렇죠. 아니 그냥 사과하고 끝낼까? 네. 이런 좀 뉘앙스를 던진 느낌인데요. 나 혼자 못 죽는다. 뭐 이런 느낌. 아 그런 것 같죠 지금. 네, 저도 그런 사과는 느낌이... 하면서도 네. 그 시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네, 네. 그럼 당연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라는 긴장을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신천지를 공격하지 말아라는 그래서 특정 교단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나오네 여기 지금. 아 네네네. 아 이걸 절을 하면서 보여줬군요. 네, 절을 두 번을 했거든요. 예, 보통 이게 땀 닦으면서 보여주는데. 그렇죠. 네. 절을 두 번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나오더니 큰 절을 하더라고요. 국민들께 죄송하다 하면서. 아 이게 시계 또 되게 날가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차고 다닌 흔적이 보이는 옆에 이렇게 도금이 벗겨진 게. 이 보통 이런 시계는 기념품이라서 비싸게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예, 도금이 벗겨진 걸로 봐서는 상당히 애용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인 것 같은데. 네. 이걸 굳이 차고 나와서 메시지를 미래통합당에 좀 강하게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내일도 황교안 대표가 특정 교단을 탄압하지 말아라고 네. 얘기를 하면 저희 의심은 점점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에 정치인이나 그렇죠. 고위공직자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실제로 저희가 의심을 대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열몇 명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그
방역 단체에도 방역 그 단체에도 있었고 방역 안에 방역 예, 그 방역 팀장도 그랬고 근데 사실 뭐 공무원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그 실정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뭐 네. 뭐 이렇게 밝히지 못할 일이 아닌 건데 어쨌든 명단을 감추려고는 할 테니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제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신천지 때문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이제 신천지 때문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숨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들도 뭐 신천지는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궁핍자들 소위 말하는 이 청년들도 가난한 친구들은 안 받습니다. 대신 얼굴이 반반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내에서 뭔가 재력이 있고 아니면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 특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렇겠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꺼내는 순간 이게 또 서로에게 힘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 내놓을 확률이 높다.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감추고 이러는 게 사실 보통의 뭐 교인들이 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최소한 정직한 것을 표방하는 게 종교 그렇죠. 단체의 보통 네. 이 흐름인데 네. 신천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신천지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사이비 단체, 사이비 종교 단체다. 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 안에 우리들이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 교리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예.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아,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수꾼 같은 경우 신천지임을 네. 밝히지 않고 예. 들어간 사람들을 꼬여내는 거니까 네. 당연히 거짓말을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교리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교회 입장에서는. 신앙 안에 교리는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뭐 무슨 뭐 밝히지 않았다 또 어디 숨어 있었다 어디 숨어 들어서 예배 드렸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안에 어떤 기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일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회의 어떤 그 대외적인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거짓말을 해도 되는 교리야. 그러니까 계속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다. 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보면 명성교회 부목사도 네. 대구 대한병원 갔다가 와서 청도병원을 네, 네. 갔다 와서 네. 예배를 뭐 한 번밖에 안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다 8차례 드린 걸로 밝혀졌는데 네. 이러는 것이랑 비슷한 심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좀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도 네. 신천지하고 얼마나 크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해야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네. 교회도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앙,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회법은 중요하지 않아. 세상법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우리 오정현, 저 사랑의 교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을 때 그 공공 도로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본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에 잠깐 설명드리면 네. 사랑의 교회가 건물 벽을 이렇게 올리고 앞에가 그 서초대로 큰 길이에요. 큰 네. 길인데 큰 길은 그 아래까지가 그 정부 소유인 겁니다. 그렇죠. 건물이 건물 아래까지가 자기 소유인 그렇죠. 것처럼. 지하도. 근데 예배당을 짓는데 도로 밑을 이렇게 파서 네. 파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서초동 소유의 국가 소유의 도로 밑을 네. 자기들 마음대로 전용을 한 거죠. 서초도로에 있는 큰 길은 아니고 네. 그 뒷길이거든요. 예, 하여튼, 예. 뒷길인데 거기를 그냥 땅을 파면서 그 이제 서초구청하고 얘기는 됐죠. 그래놓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가 시비가 나오니까 뭐 사회법 이외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네. 그 땅을 반납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영적 제사법이 있다. 예. 네. 그분은 영적 뭐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뭐 하면 영적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었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자꾸 영적이란 말 붙이는 사람 치고 제대로는 목사가 없는데. 네네. 아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사회 세상 위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세상법을 안 지켜도 좋다. 라고까지 가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는 안 되죠. 네. 자기들끼리 어디
뭐 산속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네. 예, 사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사실 교리상 보통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문제는, 교회라고 하면 문제는 사랑의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고요. 대형 교회에 참 멀쩡한 분들도 많이 다니시는. 저희 교단에 속한 합동 자랑스러운 합동 제일 예, 강자 교단이라고 하는 네. 합동 교단에 속한 멀쩡한 교회라고요.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만 해도 네. 저렇게는 아니었죠. 그렇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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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 네. 많은데. 네. 그러니까 멀쩡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조차도 그런 짓을 그냥 영적 제사법 운운하면서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의 마인드라면 이게 과연 맞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천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천지가 무슨 뭐 불교라든지 뭐 카톨릭이라든지 무슨 다른 종교의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맞습니다. 교회의 이단 사이비로서 네, 포섭되는 사람들도 교인들이 대다수고 네. 네, 지금은 뭐 카톨릭도 갔다가 지금은 무교도 한대요. 네. 확장을 하려고. 그런데 그 뿌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과연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비난하고 있지만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또 최근에도 뭐 예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좀 예배 당국에서 이번 주가 중요하니까 겁이니까 예배 좀 드리지 말아달라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예배를 지켰던 사람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의 어떤 자칫 잘못하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과연 교회로서